네. 오렌지 에이드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평소에 많이 즐기시는 음료잖아요. 일반 이제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먹었던 것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까 자꾸 깔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정말 먹어보니까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깔끔한 오렌지 에이드 맛이 나요. 훨씬 건강한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건강한 맛 뭔지 알것 같아요. 이제 담백한 그런 느낌이 좀들것 같은데요. 자, 이쪽은 저희가 가장 먼저 만들었던 유자 에이드를 우리 어머니께서 드셔보셨는데요. 안 드셔보셨어요? 가지. 아, 사진을 찍으셔서 한번 네네네네. 드셔보세요. 네, 어떠세요? 그냥 그렇죠. 깔끔한 것 맛있죠. 같아요. 네. 조금 더 표현을 좀 해주시면, 네. 제가 원래 탄산 안 먹어서 탄산수를 즐겨 마시는데, 네. 그냥 탄산수를 먹기는 하는데, 이렇게 섞어서 마신 건 거의 처음이거든요. 근데 약간 유자가 약간 달잖아요. 그러니까 달짝지근하면서, 좀더단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른 거 첨가해서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어린이들 맛있었어요? 네. 어땠어요? 달아요. 달아요. 그렇죠. 달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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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달콤하고 맛있다라는 이야기를 달아요라고 간단하게 표현을 해줬네요. 네. 어린 친구들이 지금도 이렇게 늘상 먹었던 것처럼 달다고 얘기를 했는데 늘상 먹었던 단 음식보다는 네. 집에서 진짜 엄마의 정성과 또 몸에 좋은 첨가물들, 나쁜 첨가물들을 뺀 건데도 달다고 느끼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속이는 거죠. 네. 몸에 좋은데 당근 맛까지 느낄 수 있다는 건 그쵸.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세 가지 홈메이드 음료를 한번 배워봤는데요. 네. 끝이 아닙니다. 잠시 후에 더 많은 음료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 전에 오늘은요, 좀 특별한 공연으로 음료와 관련된 이 공연을 조금 소개하려고 하는데 어떤 거죠? 네, 우리 더 쉐이크의 공연인데요. 우리 칵테일 공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맛있게 만든 음료 드시면서 우리 칵테일 공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쉐이크의 공연 힘찬 박수로 함께 할게요. 네. ¡Qué miedo sentí de la soledad! Pensando que sería de mí cuando faltaras tú. Pero las noches que pasé pensando en tu traición me hicieron comprender que puedo estar sin tu calor. Mas no pensé que en tu maldad intentaría todo para tratar de hacerme mal. Recordarte quién será el nunca más volverte a hablar y que solo regresabas era para molestar. Vete de aquí, no vuelvas más, no te das cuenta que lo nuestro ya se terminó. Tu amor infiel hirió las fibras de mi ser. ¿Crees que sufro? ¿Crees que muero por tu amor? Yo viviré, sí viviré, porque aún me queda mucha fe para encontrar a quien amar. Falta mucho por vivir, tengo mucho que entregar sin tu querer. Puedo vivir, yo viviré.
네. 이렇게 저희가 방청객 분들에게 네. 이 칵테일까지 멋지게 선물로 드렸어요. 네네. 둘이 멋진 공연을 해주신 더 쉐이크의 서강천 씨 그리고 김동훈 씨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너무 멋지다. 네. 아까 그냥 오렌지를 던져서 탕탕해 그냥. 네. 그렇죠. 아, 굉장히 멋진 무사를 보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네. 자 너무 멋진 공연이었고요. 이제 다시 저희가 네. 맛있는 홈메이드 음료를 한번 만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세 가지 음료를 한번 배워봤습니다. 이제 몇 가지 좀 더 배워봐야겠죠. 세 가지 네. 더 알려드릴 텐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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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바나나 두부 스무디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바나나 두부 스무디? 네. 굉장히 네. 네. 흔하지 않은 재료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네. 스무디는 카페에서만 먹는다 이런 네. 고정관념이 있으잖아요. 근데 네. 집에서도 얼린 바나나 이렇게 넣으시고 얼린 바나나 네. 네. 만드실 수 있어요. 이 바나나는 미리 얼려놓은 건데요. 지금 네. 믹서에 이렇게 바나나 그냥 껍질 벗겨서 네. 그냥 비닐봉지 같은 데 넣어서 얼리면 네.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비닐팩에 네. 넣어서 얼리시면 되고요. 지금 한 잔 정도의 분량으로 바나나 1.5개 정도 얼린 거 그리고 연두부를 이용하시면 좋은데요. 네네. 제가 이제 연두부를 이렇게 가져왔어요. 연두부를 세 숟갈 정도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바나나에 왜 영양가가 굉장히 많다고 하잖아요. 네네. 사실 달콤한 맛도 나고 또 탄수화물 이런 무기질 칼슘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네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뭐? 어떤 거예요? 단백질이 좀 단백질. 그래서 바나나를 음료로 드실 때는 단백질을 좀 보충하시는 게 좋고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 그리고 우유. 두부가 들어갔으면 왠지 두유 맛이 좀 날 것 같기도 하고요. 고소한 맛이 납니다. 네. 네, 그 두부의 맛을 조금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 분들은 양을 약간 조절하셔도 되고요. 총 세 숟갈 정도 그리고 우유를 3분의 1컵 정도 이제 넣어주시면은. 근데 이게 네. 다이어트 음료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바나나 그렇죠. 다이어트 같은 것도 하잖아요. 맞아요. 아침 안 드시고 다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네. 그 여러 가지 영양소가 골고루 잘 배합이 돼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한국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침에 우유가 잘 안 맞아요, 몸에. 네. 안 맞는 분들이 계시죠. 아, 그래요? 저 네. 그런 거 봐요. 그런 분들은, 네. 잠시 이렇게 갈아주시다가, 네. 아가베 시럽을 이제 조금 더 넣어주시면 되고요. 네, 안전히. 네. 시럽을 네, 한번 간 후에 시럽을 다시 한번 넣어주시고요. 네,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잘 섞이고요. 아가베 네. 시럽을 이제 6숟갈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아까 굉장히 많이 넣어서 달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음료를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깔끔하게 놀라셨죠? 네. 네, 아무래도 달 거다라고 정말 달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 네. 많이 달지 않은 느낌이 아무래도 야가베 시럽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천연 성분이기 때문에 네. 많이 달지 않고요. 그렇죠? 근데 네. 저는 아까 막걸리 에이드 만들 때 제가 몰래 저 아가베 시럽을 많이 넣어봤거든요. 네. 많이 넣으면 당연히 이제 많이 넣으면 네. 그 레시피 다 줄었어요. 그 얘기 갖다 부어놔서 진짜 요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그리고 이 스무디 같은 경우는 이제 얼음을 띄어서 네. 드셔도 좋지만 카페처럼 드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얼음을 이렇게 직접 조금 넣고 같이 네. 갈아서 드셔도 좋거든요. 스무디는 아무래도 얼음을 네. 같이 간 느낌이 또 네. 매력적이잖아요. 그래서 얼음 네. 잘 갈릴 것 같은데 한번 넣습니다. 조금 갈아서 시원하게 드시는 게 좋아요. 네. 요 아이스 요거 요걸 아, 아이스 기능이 따로 있네요. 네, 네, 네. 와. 이거 탁탁탁탁 이렇게. 이게 얼음이 입자가 커서. 네. 네. 아, 저희도 제가. 이 정도만 갈아주셔도 충분히 네, 그 카페 음료 네. 분위기를 내실 수가 있고요. 네. 힘은 남자니까요. 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막걸리를 먹었더니 그냥 힘이 그냥 폭발하네요, 제가. 스무디를. 아니, 복근자도 아니고. 막걸리를 드시고. 네네. 네. 자 이렇게 네. 네 얼음은 이제 좀 시간이 있으실 때는 조금 더 부드럽게 네. 네. 스무디 느낌이 날 수 있게 갈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무디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되직하기 때문에 지금 드시면 안 되고요. 제가 이번에 세 개 다 만들어 놓고 태우신 거 제가 여기 따로 따라놨어요. 네, 네. 네. 이거 드세요. 바나나 두부 스무디 완성했고 샹그리아를 네. 제가 오늘 만들려는데 샹그리아 같은 경우에 이제 만드는 시간이 조금 걸리면 왜냐하면 네. 네. 처음에 그 와인을 넣고 냉장고에 넣어서 조금 한 두세 시간 정도 기다려야 되거든요. 제가 집에서 네네. 만들어가지고 왔어요. 그 레시피에 대해서 제가 레시피를 설명을 드리면 네. 와인 한 컵, 탄산수 한 컵 넣으시고요. 네. 오렌지나 레몬, 그리고 사과 같은 과일들을 자기가 좋아하는 만큼 썰어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네.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서 한 두세 시간 정도
놔뒀다가 꺼내시면은 과일의 단맛이 와인에 이제 배어 나오게 됩니다. 아~ 그때 여기다가 아가베 시럽을 이제 적당량 섞어서 네네. 단맛을 내주시고요. 네.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냉장고에서 꺼내서 아가베 시럽을 조금 섞었어요. 네. 어느 정도 섞으셨어요? 네, 저는 한 서너 숟갈 정도 이제 네네. 본인이 과일의 당도에 따라서도 또 와인 당도에 따라서도 틀려요. 샹그리아 만드실 때는 스위트 와인을 쓰시는 것이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와인 네. 배울 때 네. 끓여서 그 했던 와인 제가 그쵸? 네, 그거랑 네. 비슷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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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했던 것 같아요. 스페인에 가시면 그런 와인을 이용한 음료들 많이 있는데 샹그리아 같은 경우는 여름에 아주 대표적인 음료로 아~ 많이 사랑을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잔에다 바로 샹그리아니까 특별하게 네.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재워놓은 상태로 마시는 건가요? 네, 이 상태에서 이제 탄산수를 첨가해서 드시면 훨씬 네. 더 청량한 아. 느낌으로 드실 수가 있고요. 라이프 굿. 라이브 이즈 라이프.